안녕하세요,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커트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커트가 쉬운 듯 하면서 많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커트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 커트를 하실 때 내가 일단 커트를 실수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아, 상대방 서비스가 커트가 많이 먹어서 내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커트를 하실 때 대부분 커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내가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이 넘어가지 않고 네트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커트를 할 때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커트는 하회전이기 때문에 공이 앞으로 나가는 성격보다 이렇게 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오는 공을 내가 커트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찍게 되면 네트에 많이 걸리는데, 아, 이거를 상대방 서비스가 많이 깎여서 많이 하회전이 많이 먹어서 걸렸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커트를 칠 때 커트를 잘 하시려면, 제가 이제 회원분들, 저희 회원분들도 커트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감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커트를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하고 라켓이랑 내가 보내는 방향으로 같이 부드럽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내가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내가 찍었을 때보다 공이 더 회전이 라켓에서 많이 걸려서 나가기 때문에 더 커트가 하회전이 많이 먹어서 공이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게 됩니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수비수들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커트하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끊는 동작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많이 끌고 나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찍지 않아도 공과 앞에서 오는 공의 힘과 내 고무, 러버에 마찰이 생겨서 하회전이 많이 먹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레슨 중에 이제 커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커트를 하실 때 이렇게 찍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라켓이랑 공이랑 같이 가는 느낌으로, 그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공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다가 공을 조금 더 빨리 보내고 싶으실 때는 한 번 더 팍 찍어주고, 이렇게 커트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찍다가 보면 공이 넘어가지 않고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 커트를 하실 때 실수를 안 하시려면 찍지 말고 공을 끌고 나가는 느낌으로, 라켓이랑 내가 치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면 커트가 네트에 걸리지 않고 공이 길게 가서 지금보다 더 정확한 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영상은 백커트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확커트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커트도 마찬가지로 끊지 말고, 백커트 마찬가지로 앞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제 확커트 같은 경우에는, 포핸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멀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끊는 경우가 많은데, 포핸드 커트도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 보면, 저도 지금 찍어서 어렵게 넘어갔는데,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을 라켓으로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감각으로 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공을 굴린다는 느낌으로, 내가 찍어서 보낸다는 느낌보다 많이 찍으면 공이 앞으로 나가는 이 하회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내 쪽으로 오는 이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너무 찍으려고 하지 말고 공을 굴려서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굴려서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레슨 영상이니까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편하게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속도는 상대방이 공격을 못할 정도로, 약간 빠른 정도로,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하지 마시고 약간 빠른 정도로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 포핸드 커트건 백핸드 커트건 이 커트의 핵심은 많이 찍어서 상대방을 못 받게 하는 것보다는 낮게 내가 다음 공을 공격할 수 있도록 낮게 보내는 걸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커트를 하실 때 너무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부드럽게 공을 굴려서 낮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면 지금보다 실수 없이 커트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백커트와 헛커트 하는 영상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커트를 지금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백커트를 하실 때는 끊지 말고 공하고 같이 가는 느낌으로 공을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포핸드 커트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커트를 지금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백커트를 하실 때는 끊지 말고 공하고 같이 가는 느낌으로 공을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포핸드 커트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커트를 지금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백커트를 하실 때는 끊지 말고 공하고 같이 가는 느낌으로 공을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럼 이제 포핸드 커트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설명을 드릴 때 커트만 잘하셔도 게임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커트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탁구를 치실 때 커트를 너무 강하게 찍어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낮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공을 부드럽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면 지금보다 탁구를 치시는데 실력 향상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